너넨 내가 남친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일단 그 남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남자가 불쌍해.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민희야,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말랬다.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겠지. 아 안돼, 내 페이스 말린. 너 남자 생겼냐? 아니 어제 드라마 보는데 여사친한테 남친이 생기니까 친구 사이가 끊어지더라고. 친구랑 남친이랑 무슨 상관이야? 여친이 남사친들이랑 노는 게 싫어서 막 못 놀게 하던데? 너는 어떡할 거야? 막 내 남친이 너네 못 만나게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진짜? 억지로 만나면 너랑 남친이랑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 치, 납득은 가는데 뭔가 서운하다. 지상윤! 헐! 야, 밖에서 이러지 말랬잖아. 그럼 안에선 괜찮아? 우리 집 갈래? 저는 상윤이를 돌보고 있는 김기혜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누구? 아저씨. 너 학교는 어떻게 하고 여기? 야, 이 교복. 넌 학교로 전화 갔지? 이사 왔어? 나도 자취해. 이제 우리 맨날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야, 좀 떨어지라고. 누구? 나는 정예서. 너가 인이구나? 응.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다. 긴 생머리에 앞머리, 키는 160, 얼굴은 자꾸 동글동글, 눈매는 매섭고, 성격 털털한. 애들 반응 보니까 내 얘긴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아씨. 나한텐 이니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얘기하더니. 야, 그거는 얘 웃기니까 얘가. 정말? 그게 다야? 암튼 난 교무실 들렸다 가야 돼서 먼저 갈게. 안녕. 너 이 새끼, 저렇게 귀여운 여사친이 있으면서. 걘 그런 거 아니야. 꼭 너 같은 애들이 여사친 보고 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엔 사귀고 그러더라. 하, 사악한 기만자들. 그럼 인이는? 얜 그런 거 아니야. 둘은 언제부터 친했어? 한 10년 됐어. 전학가서 너네 만난 시기랑 비슷할걸? 그럼 10년 만에 만난 거야? 아니, 우리 한 3개월에 한 번씩 영화 스터디로 만났었어. 영화? 상윤이 영화 감독이 꿈이잖아. 처음 말았다. 제가 상윤이를 영화를 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넷플릭스 아이디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너였구나, 범인이. 공부 잘하던 상윤이를 영어로 빠뜨린 사람이. 네. 사교성이 좋은가 보다. 계속 스킨십하고. 아니, 내가 상윤이 좋아해서 이러는 거야. 좋아해? 응. 만날 때마다 고백해서 한 30번쯤은 했을걸? 아, 생각난 김에 하겠다. 나도 좋아해. 사귀자. 그만 좀 해.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건데 빨리 받아주는 게 좋지 않아? 앞으로 계속 같이 있어? 상윤이 나랑 미국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니, 그것도 얘기 안 한 거야? 뭐 정해진 것도 아닌데 뭘 얘기하냐? 뭐가 안 정해져. 학교도 붙고 살 것도 정해지고. 이미 우리 이모랑 너네 어머님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여기서 뭘 더 정해? 고양이 밥 줄 사람도 아직 안 정하고. 고양이는 어머님께 맡기면 되잖아. 우리 엄마 고양이 알레르기래.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우리 집에서 맡아줄게. 아이, 너네는 강아지 키워서 안 돼. 처음엔 너가 가려고 했었잖아. 왜 자꾸 망설이는 건데. 결국 나 오게 만들고. 고양이 내가 맡아줄 수 있는데. 아무튼 나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 야, 왜 안 가려고 하는 건데? 괜찮냐?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넌 상윤이 유학 얘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준비를 좀 도와주기도 했고. 나만 몰랐구나. 아, 상윤이가 얘기를 하기 좀 꺼려했다. 상윤이 보면 뭉치가 생각나. 뭉치? 어릴 때 키우던 골든리트리버. 아, 그 잃어버렸다던? 응. 어릴 때 아빠가 첫 폰을 사주셨어. 막 신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하면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새 폰에 뭉치가 오줌을 싼 거야. 폰 다 망가지고 내가 뭉치한테 화를 엄청 냈거든. 그랬더니 다음날 열어둔 문틈으로 나갔어. 못 찾았어? 몇 개월을 전단지 돌리고
SNS에 알리고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 리트리버는 엄청 크고 흔치 않아서 웬만하면 금방 찾을 텐데. 근데 그 후로 뭉치가 계속 죽어있는 꿈을 꿨어. 혼자 쓸쓸하게 걷다가 물도 못 마시고 죽어있는 꿈. 깨어나면 진짜 매일 울면서 후회했어. 내가 그때 화만 내지 않았더라면 뭉치가 나가지 않았을 텐데. 핸드폰 따위가 뭐라고. 원래 유기견은 유기묘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고 하더라. 몇 개월 뒤에 한강공원을 갔는데 뭉치랑 똑같이 생긴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으로 보이는 넷돌의 여자애가 옆에 서 있었어.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 개가 갑자기 막 꼬리를 흔들면서 여자애 볼을 핥더라고. 그럼 그 여자애가 데려가는 건가? 모르지. 뭉치랑 똑같이 생긴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뭉치가 죽는 꿈도 죄책감도 다 사라졌어. 개를 키울 수 없는 이유도 생겼고.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치.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이니야! 안녕.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뭐? 너 상윤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라니? 뭐 좋아한다거나. 아, 그냥 남자로 생각해. 이성으로? 아무튼 친구로 생각해 그냥.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상윤이가 이 옷 엄청 예쁘다 그랬어. 그래, 이거 어떻게든 찾는다. 지상윤! 어? 이 옷 어때? 어울려? 추워 보여. 고백은 왜 안 받아줘? 예서 정도면 예쁘지, 성격 좋지, 공부도 잘해. 솔직히 예서가 아깝다. 뭐 예서 대단한 거 나도 아는데 하드부트니까 가족 같다 할까? 아휴,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지는 소리 하네. 오늘은 웬일로 떨어져서 걷네. 왜? 내가 떨어져서 걸으니까 아쉬워? 편해서. 그치. 상윤이가 왜 안 가려는 것 같아?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상윤이 이거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정말 세세한 거 하나부터 꼼꼼하게. 그럼 정말 고양이? 아니, 실은 너를 많이 신경 써. 날? 왜? 엄청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고작 그런 이유로. 상윤이를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게 헤어지는 게 싫어서 못하는 거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왜 안 가려는 거야? 아직 영어도 좀 그렇고. 고양이는 누가 키우냐? 영어야 뭐 가면 늘겠지. 그리고 고양이 내가 맡아준다니까. 널 어떻게 믿고 고양이를 맡겨. 고양이 좋아해 나도. 넌 나 뭐? 넌 나 가도 상관없어? 나는 솔직히 맨날 남자 취급하고 여운이 고릴라니 놀리는 놈 가니까 좀 좋아.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럼 뭐 미련 없이 갈 수 있겠네. 난 너 되게 서운해할 줄 알았어. 서운은 무슨. 빨리 가. 질질 끌지 말고.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신 보지 말자. 잠깐이지만 즐거웠어. 가자. 잘 가라. 연락할게. 하지마. 사이 좋아 보이더라. 꼭 우리 같아. 괜찮겠냐? 마지막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흩어지잖아. 좀 일찍 헤어졌다고 생각해. 알아 나도. 근데 상윤이 보면 자꾸 뭉치 생각나.
에이, 뭉치는. 내가 막 가게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람 옆에서 웃는 모습 보니까 속상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거리기. 내가 연락하나 봐라. 아니, 연락하다 안 받아줄 거야.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을 수가 있어? 진짜 나쁜.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뒷담이냐? 어? 너 때문에 귀 간지러워서 못 가겠더라. 야, 여기 학교 근처. 개 같아. 뭐? 너 지금 동물. 너 딱. 뭉치 같아, 너. 뭉치가 뭔데? 그냥 내 옆에 있어주라.